그래서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진화 심리학의 기본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뇌과학이랑 이런 진화적인 접근이 어떤 관계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가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너 그거 왜 샀어? 그렇죠? 그러면 친구가 착한 친구라면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맛있잖아, 달콤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너는 왜 초콜릿 케이크를 사서 그렇게 먹고 있어에 대한 완벽한 대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Y에 대한 대답은 아니죠. 어떻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깝다는 의미에서 근접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는 설명인데 가까운, 비교적 가까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행동을 만들어낸 가까운 원인이 바로 근접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러한 근접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뇌의 어떤 부위가 관여를 하나, 어떤 호르몬이 활성화되는가,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나,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바로 이것이 근접 원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니까 유전자나 뇌뿐만 아니라 아니면은 그 학습의 영향, 문화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전부 근접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왜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만난 거지한테 1,000원을 줬어? 할 때 거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근접 설명이죠. 불쌍한 기분이라는 이런 정서가 지하철에서 만난 거지에게 돈을 주는 행동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어떻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설명인데 다른 차원의, 먼 차원의 설명도 있다는 것이죠. 너 왜 초콜릿 케이크를 샀어? 초콜릿 케이크가 달콤하니까. 근데 왜 초콜릿 케이크가 달콤한지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초콜릿 케이크를 쓰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존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먼 차원의 설명이 바로 궁극 원인입니다. 아까 근접 원인은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요거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시스템일까? 왜 다른 시스템이 아니라 하필이면 바로 그 시스템일까? 왜 초콜릿처럼 당이 풍부한 음식을 쓰다고 여기는 시스템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당이 풍부한 음식을 달콤하게 여기는 시스템이 우리 눈앞에 전부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궁극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 행동을 만든 유전자가 다른 대안적인 유전자를 제치고 널리 선택되었는가에 대파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궁극 원인입니다. 그래서 너 왜 초콜릿 케이크를 샀어? 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은 이것이죠. 이러한 당이 풍부한 음식은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높은 에너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높은 에너지원을 좋아하게끔 진화를 한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만약에 우리 종의 진화 역사에서요, 생마늘이 당이 풍부했다면은 우리는 아침에 그 학교나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생마늘을 한 다섯 알 정도 그 바지 주머니에 몰래 숨겨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직장 상사한테 혼나거나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으면 몰래 생마늘을 하나 까먹으면서 아 너무 달콤하다, 나한테 행복감을 준다, 이렇게 흐뭇해하는 심리가 진화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와 왜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비교적 가까운,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개체의 일생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설명이죠. 예를 들어
어떻게 그 사람이 폭력적이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도 how에 대한 근접 설명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은 그러한 폭력적인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폭력적이 되는가?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이 되었더니 오히려 평화를 사랑하게끔 바뀌는 그런 시스템은 왜 안 만들어졌는가에 답해 주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진화적인 설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설명은 먼 차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아니라 적어도 수백 수천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왜 하필이면 그 시스템인가에 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why에 대한 궁극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로 강의를 들은 것처럼 이런 뇌과학이라든지 신경과학은 예를 들어 신경과학 중에서도 인지신경과학 같은 분야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신 것처럼 뇌 영상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fMRI라든지 PET를 통해 가지고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보죠. 그렇죠? 그야말로 우리 뇌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학문 분야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기름지고 짠, 단 이런 햄버거 광고를 보고 우리 뇌에서 어떤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지를 이런 뇌 영상화 기법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때 뇌의 어떤 부위가 예를 들어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 이거는 how에 대한 근접 원인이죠. 하지만 왜 하필이면은 기름진 햄버거를 보면은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는가? 그렇죠? 왜 아주 그야말로 매운 생마늘을 보고는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은 바로 진화적인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뇌를 이해하는 열쇠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경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그야말로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 신경미학이라든지 신경경제학이라든지 뉴로마케팅이라든지 신경교육학이라든지 신경윤리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첨단 분야들이 즉 뇌과학의 연구 접근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탐구를 하는 이런 다양한 접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히 어떤 인지신경과학처럼 어떤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주목하는 이러한 어떤 뇌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경과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인 이론 틀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흥미있는 발견들을 하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탐색적이라는 거죠. 탐색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기존에 어떤 이론 틀이 있어가지고 그 이론 틀로부터 가설을 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예측을 세워서 그 예측을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니까 뇌가 A라는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 활동을 할 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것들이 바로 탐색적인 연구죠. 물론 중요하지만은 대부분의 이런 연구들이 좀 더 우리가 바람직하게 얘기하는 어떤 기존에 확립된 이론 틀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예측을 검증을 하기보다는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변화가 생기면은 그제서야 사후에 설명을 갖다 붙이는 격이 된다고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슬린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탐색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됐는지를 기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사후에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아까 당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은 예를 들어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걸 먹으면은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많이 들으신 것처럼 이 보상 중추는 초콜릿뿐만 아니라 뭐 로또를 맞아도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성을 봐도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 보상회로는 예를 들어 얌체, 사기꾼, 다른 사람들을 착취를 하는 그 무임승차자가 처벌을 당하는 것을 봐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얄미운 사기꾼이 마침내 응징을 당하는 것을 봐도 우리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예를 들어 사기꾼이 처벌당하는 것을 봐도 우리가 마치 초콜릿이나 아니면 이런 로또를 맞았을 때 느끼는 그런 쾌감을 느끼게끔 우리 두뇌가 활성화되었는가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더라 이런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이론틀로 설명을 하는 그런 그야말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진화적인 시각의 중요한 이바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 기제는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게 아닙니다. 그냥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런 특정한 부위가 작용을 많이 하더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두뇌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생겨먹었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진화적인 사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리 기제들은 궁극적으로 과거의 수렵체질 생활을 할 때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그러한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응적인 결과물을 산출을 하게끔 만들어졌다는 진화적인 시각을 도입을 하면은 신경과학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진화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흩어진 여러 사실들을 하나로 매끄럽게 통합을 하는 이론 틀을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러한 이론 틀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발견들을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흩어진 사실들을 통합을 해줄 뿐만 아니라 아직 모르는 그러나 한번 그 조사해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새로운 발견들을 이끌어내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아남기 위해서 당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높은 에너지원을 섭취를 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적응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게끔 달콤한 음식을 그러니까 당이 풍부한 음식을 달콤하게 여기는 이런 심리 기제가 진화되었다는 그야말로 잘 조직화된 체계화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그러면은 진화적인 그 관점을 통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진화적인 관점을 통해서 신경과학을 접근을 하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신경과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변화가 뇌에서 얻어지네. 이런 이러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마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일 거야. 이렇게 사후에 설명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존에 조직화된 이론 틀에서 선험적인 예측을 이끌어내는 이런 사례들을 한 번씩 살펴보죠.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예는 질투의 진화적인 성차에 대해서 이런 진화적인 시각을 도입을 해서 우리 두뇌가 어떠한 변화를 낼지 미리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한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누구나 세상 살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질투를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질투를 유발하는 단서에 대해서는 남녀의 성 차이가 있을 거라고 진화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질투랑 시기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 옆에 친구가 시험에서 1등을 맞았다. 아 질투. 이거는 질투가 아닙니다. 시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어떤 더 우월한 결과를 얻었을 때 그거를 부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시기고요. 질투가 아닙니다. 질투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관심을 줄 때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 이런 것이 질투인데요. 이런 질투가 남성과 여성에게 질투를 유발하는 단서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진화 심리학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성들은 성적인 부정, 즉 자기가 어떤 사랑하는 혹은 흠모하는 상대가 그야말로 어떤 성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부정을 저지른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남성들이 더 질투를 느낄 거라는 거고요. 정서적인 부정,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서적으로 몰입을 할 때
질투를 느끼는 정도는 여성들이 더 차이가 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왜 남성들이 주로 여성들보다 더 못 견뎌하고 질투가 날지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이 혹은 자신의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은 이거는 아내보다 남편에게 더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여성들은 자기 자식이 정말로 자신의 유전적인 친자식인 것을 100%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남성들은 이 아이가 정말로 내 자식인지 옆집 우유 배달부의 자식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은 이걸 부성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성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면 남편은 그야말로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정성껏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남의 자식이었다는 그야말로 엄청난 비극을 당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부정에 의한 질투는 여성보다 남성에 의해서 더 강하리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서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남성들보다 여성이 더 강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떤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충분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다른 여성에게 눈길을 주게 되어가지고 다른 여성에게 자원이 새어나가게 된다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부정보다 그야말로 마음이 돌아선 다른 여성에게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여성들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괴로워하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날 자신의 배우자가 과거에 사귀었던 연인과 나눴던 편지들을 다시 꺼내보면서 눈물 흘리는 상상을 하기만 해도 더 괴로워하고 못 견뎌하는 것은 여성들이랄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뭐 포옹하고 있는, 키스하고 있는 상상을 하면은 더 괴로워하는 것은 남성들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투의 진화적인 성차가 존재하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리학적인 방법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성적인 부정 혹은 정서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상황을 상상을 하게 한 다음에 이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을 찌푸리는 정도라든지 땀을 흘리는 정도라든지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정도를 측정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측대로 남성들은 성적인 부정을 상상할 때 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눈살을 더 찌푸렸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자신의 남자친구나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정서적으로 헌신하는 상상을 했을 때 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눈살을 찌푸렸죠. 그리고 강제 선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상황을 상상을 하게 합니다. 자기 애인이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하는 상상,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자기 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빠지는 상상,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괴로운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인 부정을 상상하는 것보다 정서적인 부정을 상상하는 것이 더 괴롭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성적인 부정이 더 괴롭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남성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투의 진화적인 성찰을 생리적인 방법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이라는 방법으로 검증을 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질투의 진화적인 성차가 그야말로 어떤 뇌의 활동을 측정을 했을 때도 나타날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성적인 부정 혹은 정서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상상을 하게 한 다음에 fMRI로 그 뇌의 그 변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서 그 남성과 혹은 여성이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설을 세웠죠. 그 결과 똑같이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성적인 부정을 상상을 했을 때 똑같은 상상에 의해서도 남성들의 뇌는 여성들의 뇌보다 더 편도체와 시상하부, 한마디로
성관계와 공격성에 관여하는 부위가 남성들은 더 여성들보다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부정을 상상할 때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편도체라든지 시상하부처럼 공격성, 이 공격성은 당연히 자신의 어떤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관계라든지 공격성에 관여하는 부위가 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정서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뒤위축 두고랑이라고 해서 애인의 나중에 의도처럼 그 애인의 마음을 읽는 데 관여하는 부위가 더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깊이 빠져서 날 떠날지 말지 이런 그 자기 변심한 애인의 마음을 읽는 데 관여하는 부위가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그냥 성적인 부정을 저지를 때 남성 성적은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상상을 할 때 남성의 뇌 변화와 여성의 뇌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탐색적인 연구가 아니라 이미 확립된 이론 틀에서부터 선험적인 예측을 끌어내서 보다 발전된 연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